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실 때 여기에 있는 노출 고정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노출 고정 버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요 노출 고정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이제 영상 촬영을 하실 때 카메라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AEL이라는 버튼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된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이 이제 누르게 되면은 노출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노출 고정된 상태에서 밝기의 조절 없이 촬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기능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 소니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캐논하고 소니 카메라 하나씩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방식은 이 카메라마다 버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그 자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요런 버튼을 찾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려드리면서 초보자분들이 영상 촬영하실 때 설정할 수 있는 설정법도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캐논 M50인데요. M50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요 버튼으로 노출을 고정시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별표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M모드로 맞춰가지고 수동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오토모드 하셔도 되고 한데, 모드로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셔터 스피드하고 이렇게 조리개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 두고 그 다음에 여기 ISO를 오토로 잡고, 보통 이렇게 초보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ISO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노출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ISO 500 정도 뜨는데 제가 여기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불 하나를 끄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ISO가 지금 1250까지 올라갔죠. 조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ISO가 올라간 겁니다, 노출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불을 켜면 ISO가 내려갈 거예요. 자, 불을 다시 켜고 해보면은 다시 ISO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통 이제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 나는 만약에 ISO가 좀 고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별표 누르면 여기 왼쪽 끝에 요 부분에 별표가 나와 가지고 지금 노출 고정을 시켰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꺼도 ISO가 안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꺼 볼게요. 아까 전에는 불 하나를 끄면은 125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ISO가 변동이 없죠. 불을 완전히 꺼도 이게 이제 ISO가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풀게 되면은 ISO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실 때 ISO를 오토로 잡아 놓거나 혹은 셔터 스피드나 뭐 조리개 이런 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노출을 오토로 잡으실 경우에는 내가 노출 고정하고 싶을 땐 요거 버튼 눌러 가지고 노출 고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노출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내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조금 안정적인 곳, 조명이나 이런 게 좀 안정적인 곳에서 똑같은 노출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야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노출 고정을 안 쓰고 어떻게 그냥 오토로, ISO 오토로 촬영하시는 것을 가능하면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ISO가 특히 야경 같은 거 찍으실 때 ISO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노이즈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도 ISO를 적절하게 맞춰놓고 고정시켜놓고 촬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논 카메라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소니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AF, MF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소니 알파 6500입니다. 요걸로 잡혀 있으면 요거는
수동 포커스냐 오토 포커스냐 요거를 이제 전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동 오토 포커스로 잡다가 내가 필요할 때 수동 포커스 이렇게 눌러 가지고 잡고 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노출 고정을 하려고 하면 AEL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캐논 카메라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별표가 나오면서 노출이 고정이 됩니다. 그럼 ISO 4000으로 지금 고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떼면은 다시 오토로 바뀌고. 그런데 지금 기본 설정은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키 촬영으로 들어간 다음에 AEL 버튼 기능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처음에는 지속으로 이렇게 잡혀 있을 수가 많아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누르는 동안만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고 누르는 걸 떼면은 바로 풀리도록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촬영할 때 요거를 계속 눌러 놓고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뉴에서 사용자 정의키 촬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AEL 버튼 기능을 전환으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번만 누르면 ISO가 고정되면서 노출 고정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출 고정 풀려면 다시 눌러 가지고 별표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원하는 대로 뭐 AF 이렇게 모드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계속 그냥 AEL 모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니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AEL 버튼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오토로 잡고 하셔도 되지만 가끔씩 AEL 이 노출 고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촬영하시다 보면은 활용법을 좀 손에 익혀 두시고 요거를 이제 적절한 환경에서 사용해 가시면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